크다 커. 역시 예 크기가 깡패입니다. 우와 야 커 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조금 큰 로봇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초수귀신 단쿠가입니다. 와, 이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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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큰 박스죠? 오, 더 뒤로 가야 돼. 야, 이게 뭐 천장까지 보여버리네. 자, 그렇습니다. 초수귀신 단쿠가 사실 그 만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단쿠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슈퍼로봇 대전에서 많이 보셨을 그런 뭐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기가 많은 로봇답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발매를 해줬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큰 거 한번 가보자 해서 토이앤토이즈 네,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네, 스태츄 로봇을 조금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총신 높이까지 합쳤을 때는 뭐 98cm 네, 거의 1m에 가까운 굉장히 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조금 네, 할인했을 때 네, 구입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단쿠가 또는 카루다와 있었던 기억들 댓글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이게 박스가 아니고 지금 카톤 박스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스티로폼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유,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요. 자, 위에 보시면 조립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파츠가 발, 네, 그 다음에 몸통, 뒤에 이 블랙윙,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총, 네, 칼,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쉽게 뭐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츄가 많아지니까 박스 둘 데가 없어. 아, 정말. 자, 맨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이렇게 많냐? 위에는 뭔가 예,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잔잔한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날개랑 몸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날개 위에가 여기 몸통,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베이스가 있네요. 아래쪽에 베이스. 자, 조립 들어갑니다. 건물 형태로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발을 꽂는 부분이 이쪽이네요. 와우. 지금 보시면 왼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 전부 다 빅모스고, 그죠? 여기만 이제 뭐 랜드쿠거, 랜드라이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오, 또 반대쪽 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아래쪽 이제 경전차 형태의 랜드라이거 되겠습니다. 오른발이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일단 1층은 네, 이렇게 세 채가 끝이고 2층 몸통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살짝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를 여기 꽂아주고 자석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게 한 발로 선다고? 이게 되나? 오. 자, 한 발로 섰는데 지금 오른발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잘 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약간 불안해집니다. 오른팔. 살짝 위로 이렇게 들게 들어가 있고요. 크다 커. 네, 팔 높이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무기를 다르게 꼈을 때 네, 이렇게 쓰는 팔인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와, 날개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서 원래는 이제 나중에는 블랙윙이랑도 이제 결합을 하죠. 네, 요런 식으로 자석으로 아무튼 붙게 되는데 와. 역시 예 크기가 깡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1층, 2층 구성은 여기다가 다 올렸고 이제 아까 잔잔발 이 3층 파츠들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같은 것들. 뭐야, 총이. 야, 쌍총이야? 우와. 칼 멋있다. 단공검인가요? 네, 요 칼 굉장히 길게 네, 뻗어 있는 거 하나. 우와. 요렇게 보니까 쌍칼을 들 수 있어. 칼을 오른손, 왼손으로 요렇게 번갈아가면서 찰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총 역시도 오른손, 왼손 요렇게 같이 이게 이제 여기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오, 자석이 굉장히 셉니다. 이야, 커, 커. 엄청나게 큽니다. 와,
각종 자체도 뭔가 마음껏 네 누려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다시 오라고. 아 그냥 맨 주먹도 들었네. 아 드디어 헤드가 하나 보입니다. 헤드. 오 이제 다 꺼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길게 뻗은 요 포신 두 개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요 뒤쪽에 여기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높다. 어우, 또 요만큼 잘리지 않아요, 거의? 어우. 예, 보시면 펄스 레이저건 두 개가 여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네, 네 개 해서 요렇게 딱 넣어주고 옆에 스커트들 껴주는 것 같아요. 자석으로. 오른쪽, 왼쪽 뭐 나름 뭐 설명서 안 봐도 될 정도로 친절합니다. 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머리 꽂아주고 그리고 총을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 총을. 그래, 이 정도 되니까 높이가, 그죠? 와, 높아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칼, 뭐 이렇게 들어도 되긴 하겠어요. 요걸 안 빼네, 요거. 가슴에 요거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 멋있다. 뒤쪽에도 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한번 총을 양쪽에 키운 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뭔가 무너져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 네, 이렇게 막 건물이 안으로도 좀 꺼지고 금도 많이 간 이런 느낌들 표현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옥상에 그쵸? 뭔가 이런 발전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표현들도 잘 되어 있죠. 지금 왼발로 지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랜드쿠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귀여운 얼굴이 살짝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꽤나 이런 디테일들이 좋은데요. 아, 이 발목 사이사이에도 이런 뭔가 큰 전선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네, 빅모스의 원래 다리 나옵니다. 아, 뭐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스커트 해서 오른다리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느낌. 보시면 여기에 또 랜드라이거가 있습니다. 약간 금색빛 뜨는 게 랜드라이거고 원래 라이거는 얼굴이 안 보이나? 두더지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죠 발톱 세 개로 표현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오른발은 네, 얼굴 표현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 표현들 좋습니다. 여기도 잘 안 보여요. 이게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킥을 뭔가 맞아도 행복할 것 같은 네, 이런 디테일함 좋네요. 지금 오른쪽 왼쪽에 총을 다 들고 있는데 이 총 높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거의 1m. 또 이렇게 왼손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논도 그렇죠. 아까 자석으로 이렇게 붙었다 뗐다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양쪽 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주먹 쥔 손이나 또 블레이드 든 손으로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가운데 빅모스. 보시면은 요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펄스 레이저건 4개가 딱 나오게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뭔가 배선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들. 와, 여기 지금 겨드랑이 쪽에 포신 같은 거. 와, 요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놓치지 않고 이 어깨 장갑 부분에 디테일도 네, 꽤나 좋고요. 특히나 사실 이게 뒤가 앞건이에요. 뒤도 굉장히 좋은 게 대전차인 빅모스와 네, 경전차인 랜드쿠거 랜드라이거의 이 무한궤도들 이 구릿빛 돌게 이렇게 표현들 해줬어요. 진짜 아래쪽에서 연기가 나올 것 같은 디테일들 또 이런 스태츄만의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엉치 부분 스커트예요. 네, 지금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보고 있는데 약간 이런 엉덩이 부분에 이런 뭔가 회로들? 뭔가 뭉개지지 않은 실버 색감의 이런 디테일들. 아, 이게 뭐 이렇게 돌려도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꽤나 훌륭한 지지력을 보여주고요. 네, 저는 이 지금 날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뒷면이어서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여기 날개 부분 이렇게 꺾여있는 이런 엣지?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좋습니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단쿠가의 얼굴이 로보트 중에서는 꽤나 잘생긴 얼굴에 또 속하고요. 약간 네, 왼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어서 빅모스의 상하에 좀 가려져 있는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 이글 파이터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미사일들 표현들을 좀 잘 해줬고요. 이 목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계적인 느낌들 표현들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네, 이 빅모스가 원래 비클 모드나 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다문형 런처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꽂았던 네, 포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시할만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와, 너무 멋있고. 그럼 이것도 한번 칼로 한번 바꿔 껴볼까요? 칼 이렇게 들어가네.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쌍총 쌍칼인데 이거 이렇게 한번 느낌 보시라고. 멋있죠?
너무 멋있고요. 빈 주먹질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전시를 할 때 아,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먹 파츠를 갈아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징이 조금 심심하다? 얘를 빼주고 얘 뭐가 다른 거야? 조금 다른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손, 네, 팔 자체를 바꿔 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멋있네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글파이터 쪽에 투구 씌우고 여기 밑에 눈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오, 바로 켜집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약간 고개를 왼쪽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눈만 좀 많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왼쪽 눈은 좀 가려집니다. 하지만 멋지다.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전시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이 빔 런처까지 같이 빼서 불안하지만 요렇게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좀 넓은 데다가 단독 전시를 하면은 참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쵸? 그리고 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면 이 건물이랑 사실 요렇게 스케일이 로봇이랑 조금 맞으면 좋을 텐데 이 친구가 원래 실제로 3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랜드쿠거 코핏이 이만한데 건물 지금 창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큰 스태츄, 로봇 스태츄는 정말 트랜스포머 외에는 뭐 거의 오랜만에 거의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매력 있는 제품 토이앤토이즈의 초수기신 단쿠가 스태츄로 보여드려봤습니다. 변신이 되는 단쿠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다이나 센티넬, 네, 구스마일, 3제로 이런 쪽 가시면 될 것 같고 옛날 그런 클래식 맛을 조금 보고 싶으시면 반다이 쪽이 괜찮은 것 같고 3제로는 진짜 그 웨더링이나 이런 것들, 색감 같은 것들이 좀 저는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만약에 공간이 많이 된다, 나는 큰 것을 좀 성행한다, 요 제품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만나본 토이앤토이즈의 단쿠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